코로나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걱정되는 건 중국이죠. 정부가 관련 방역 대책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가운데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단기 체류자의 4명 중 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젯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일단 도주한 확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공항에서 대기 장소인 호텔까지 방역버스를 통해 인솔자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후 호텔 안에서 입실을 위해 이동하던 와중에 도주했고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네, 확산의 기폭제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국발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공항 길목을 막고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를 하니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인데요.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 외국인 단기 체류자는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제 281건 검사 중 73명이 확진돼 양성률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을 중국인 관광객으로 간주한다면 관광객 4명 중 1명이 확진자였던 겁니다. 다만 이들과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 등을 포함한 전체 중국발 신규 확진자는 131명으로 오늘 전체 국내 확진자 78,575명의 약 0.17%에 불과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역 대책에는 바뀌는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가져와야 하고요. 또 오는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서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국발 확진자가 받고 있는 입국 후 격리 검사는 면제됩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